농약 살포용 헬기 한 대가 논 한가운데 처박혀 있습니다. 헬기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전봇대의 전기줄 지지선은 끊어져 있습니다. 전남의 한 항공방제업체가 운행하던 헬기가 추락한 현장입니다. 안 뜨니까 헬기 안 뜨지. 아이고, 이게 사고다. 사고 헬기는 농약 살포 작업을 하다가 전기 지지줄에 걸려 이곳 논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농약 살포를 위해 무리하게 비행 고도를 낮추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47살 신모 씨가 크게 다쳤으나 마을 주민이 신속히 구조에 나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융하고 약을 뿌리고 오는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걸려가지고 따다닥 딱 쏟나버려요. 그대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쫓아나갔죠. 쫓아나가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얻고 나왔어. 영광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농약 살포용 헬기가 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났고 지난 2011년에는 보성에서 역시 농약을 살포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